기존 걸 다 엎어서 새로 한다는 거고 네. 우리가 스스로 하는 리모델링은 네. 부분적으로 있는 거 지킬 거 지켜가면서 네. 깨끗하게 지켜가겠다라는 뜻인데 네. 네. 뭐 우리가 이제 젊은 청년들이 네. 배울 수만 있다면 정수도 해주고 싶은데 네. 우리는 지저분하다는 논리로 내쫓겠다라는 거고 이것만 해왔기 때문에 네.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같은 생각일 거예요.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그래도 남들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블럭이 당장 부서진다는 말을 듣지는 못하고 좀 대기를 하고 있어야겠다. 뭐 이번에는 뭐 되살리기도 아니고 갑자기 아파트를 지는다는 소리를 네. 들으니까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? 우리는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네. 가치가 미래에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틀린 거죠. 네. 여기서 30년 동안이면 청계천에서는 아마 못 구할 수, 못 구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없을 거예요. 여기 이제 장인이 주사는 좀. 네. 옛날에 뭐 청계천에 뭐 땡구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여기는 다 못 만드는 건 없어요. 배신감이 크죠. 그게 다 흩어지면 네. 아마 소비 작가가 올라갈 거예요.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새 것을 좋아했어요. 지금은 젊은 분들이 옛 것도 엄청 좋아해요. 아,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죠. 그렇죠. 새 것만 좋아하자고 젊은 분들이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가 바탕이 되고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쳐다보는 그런 해안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.